전화 딱 돌려서 계좌로 딱 꽂아서 2,300 주머니 넣고 다니면서 애들 숙소, 동생들 숙소가 여러 개 있잖아요. 그 숙소 돌아다니면서 냉장고 열어보고 먹을 게 없으면 거기다 돈을 넣어줘. 20만원, 30만원 이렇게. 그러면 그걸로 애들 먹는 것들은 내가 다 이렇게 정리해주고 이런 식으로 조직을 운영했지. 체육관 다닐 수 있게 다 또 체육관비 내주고 나는 운동을 다 시켰으니까. 조직을 운영을 26살부터 하셨는데 또 사건이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저한테 밀려났던 사람들이 억울하다. 어린 동생들한테 밀린 게 억울하다 그래서 그들과 전쟁이 시작됐어요. 6개월 동안 낫, 칼, 총이, 총까지 등장하는 그러한 사건들로 6개월 동안 치고받는 전쟁이 벌어졌어요. 잔인성이 좀 많았던 저는 정말 우리나라 조폭들 감옥 안에 들어가면 다 있잖아요. 무기 받고 사형받은 조폭들까지 그들도 내 사건을 들으면 너무 잔인했다고 할 정도로 다시는 덤비지 못하게 이렇게 당하는 일들이 없게끔 하기 위해 하려면 잔인하게 해야 되잖아. 죽이지 않는 선에서 정말 팔다리를 사지를 다 끊지도 사지를 뭘로 칼은 찌르면 꼬매면 되잖아. 하나 잡아서 돌로 뼈가 완전히 꺾어지는 모습을 보일 때까지 얼마나 잘했어. 사지를 그렇게 쇼크사로 죽을 뻔했던 사람도 있고 주먹세계는 호랑이나 사자로 치면 이빨이 튼튼할 때는 또 발톱이 왕성할 때는 그 힘을 바탕으로 왕좌에 있는 거고 약해지면 도태되는 수밖에 치면 올리니까 거기는 그러니까 지기 싫어했던 저 같은 경우에 정말 잔인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업장들을 이제 더 늘려가고 조직이 커지고 이런 형태인가요? 그렇죠. 전부 다 업주들이 뭐고 내가 하는 말 한마디에 동생들 사오가 있어요 그러면 쉽게 4,500씩 쉽게 4,500씩 그렇게 해서 말 안 듣는 본보기였던 업주들은 혼이 한 번씩 또 났고 혼낸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혼내주시는 건가요? 업주 하나가 내가 하는 거에 반발을 해서 자기 집안에 검찰 가족이 있다? 친지가 있다? 그러면서 좀 내가 하는 걸로 응하지 않았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가게 룸사롱에 가다 놓고 밤새도록 해가지고 얼굴이 사람의 형태가 아닌 얼굴이 됐어요. 내가 술을 먹으면서 밤새 그거를 패가지고 뭐냐면 보여주기 식으로 그래서 그게 소문이 났어. 그 이경화한테 어디 업주 사장이 밤새도록 린치를 당했는데 사람이 몰골이 아니더라. 그 중환자실에 입원했고 한 달 넘게 치료를 받고 나왔다더라. 그렇게 되기 싫잖아요. 그 소문은 그런 소문은 삽시간에 한두 시간 내에 번져 버려 지역에. 그래서 내가 한 번은 또 약간 내가 원하는 대로 말을 듣지 않는 그런 업주가 있어서 잠깐 나오십시오 그랬더니 내려왔어. 차에 태웠어. 그랬더니 그 업주가 지금 나 달린 거야? 나보다 나이 많은 분이야. 나 지금 달린 거야? 달린 거라는 말 알죠? 잡아가는 거야? 난 혼자서 그냥 그랬더니 지금 형 달린 거야? 그래? 달리는 차에서 또 내려오고 있어. 그렇게 되기 싫으니까 어떤 공포였는지 알겠죠? 네. 광명시가 공포에 걸렸어요. 저 때문에. 그래서 저는 잡혀갔어요. 그 막나니 짓을 하다가 법의 심판을 받으러. 그러니까 자기가 한 대로 거두더라고. 뿌린 대로 거두더라고. 그렇게 잡혀가셔서 또 징역은 몇 년이나 사셨습니까? 검사가 사형을 구형했어요. 사형이요? 조직폭력배 수배는 무조건 들어가면 무기예요. 사건이 없어서 무기 구형을 해. 무기형을 구형하는데 나는 우리 사건은 총기 사건이 있었잖아. 총을 쏘고 그랬는데 총 만든 사람을 부르라 그랬어요. 내가 만들었다. 총 만들어준 동생이 나랑 약속을 해서 이게 사람이 죽든 뭐 어떤 일이 벌어지든 자기를 불지 말아달라고. 자기 가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불 수가 없잖아. 약속을 했으니까. 그래서 검사가 20년 구형만 하겠다. 그럼 봐준다는 얘기거든. 20년 구형하게 총 맞는 사람은 불하라 그랬는데 안 불었어. 내가 만든 거다. 말같이 가는 소리 하지 말아라. 네가 어떻게 무슨 실력. 내가 만들었다. 안 보니까 너 그러면 두고 봐. 이래서 사형을 구형했어 검찰이. 그 감옥 안에서도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을 텐데 기억에 남는 사건들이 있습니까? 감옥도 저는 굉장히 좀 남들이 볼 때 특이하게 산 사람이에요. 어린 나이에 감옥을 갔잖아. 어린 나이에 두목이었고 최연소 두목이었습니다. 누가 그걸 인정해 주겠냐고. 조직으로 전부 다 싹 들어와 버렸는데 밖에 조직도 없고 이제 끝났잖아요. 그걸 유서 깊은 전통 있는 조직들의 이론은 볼 때 저 새끼가 뭐지?
어린 새끼가 무슨 두목이야. 우리 주직원은 행동 대응밖에 안 되겠는데. 이렇게 없이 여기는 게 있잖아. 광명사거리가 그리고 어디야? 네. 어디야? 지금 뭐, 광명에서 깡패가 있어. 이렇게 이제 속으로는. 네. 그러니까 그 행동들이 표출이 되잖아. 저 겉으로. 인사하면. 그래서 처음에 징역가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마음 고생을. 그러다가, 이건 안 되겠는데? 다 3년 선배가 있어. 태안에 부두목으로 온 선배가 있는데, 이 선배가 내가 볼 때 이건 깡패도 아닌 짓거리를 하고 있더라고. 애들 몇 명 데리고, 내가 거길 출력한 걸 껄끄러워하고, 보이지 않게, 왔냐? 그러지만, 냉대가 있고, 동생놈들도 어딘가 모르게 나는 몹시 여기는 것 같은 알려지지 않은 조직이다. 그래서 이렇게 보다가 건수가 하나 걸렸어. 동생놈이 이 개새끼들 우리 밥상을 보다 차버리면서 난리가 났기 찍히면서 네. 휴대폰도 갖고 있고 감옥 안에서 그렇게 감옥을 열 군데를 돌아다녔죠. 거의 죽고 생활을